계획은 치밀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시위대 50명에 군인 한 명이 대응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탱크나 장갑차는 중요 시설에 대한 시위대 진입을 막기 위한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촛불이 광장을 가득 메우던 2017년 봄. 국군 기무사령부 기무사는 그 촛불 시민들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려 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계획이 담겨있는 기무사 계엄문건. 계엄문건의 실체를 밝혀줄 핵심 자료를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바로 계엄문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록입니다. 기무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내란이었을까요? 쿠데타였을까요? 우리가 입수한 진술 조서에서 당시 군이 갖고 있었던 계엄 실행 의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폐기가 되었을 문건인데 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탄핵이 인용되면 폐기가 될 문서지만 역으로 이야기하면 탄핵이 기각이 됐으면 실행이 된 문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후 계엄 TF가 꾸려집니다. 이름은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 방안 위장 TF였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위수령, 계엄령 같은 용어가 쓰여 있길래 뭐야? 미래 방첩 업무 수행 방안 업무가 아니네? 하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위수령, 계엄이 주 업무였습니다. 2014년 10월 기무사령관으로 깜짝 발탁된 조현천. 조현천 전 사령관은 위수령을 늘리고 구체화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계엄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있어요. 첫째, 위수령과 계엄은 요건에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위수령은 요건이라는 게 없어요. 언제 위수령을 발동해야 되느냐? 없어요. 전시 사면, 기타 국가 비상사태? 없어요. 위수령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뭔가 계엄으로 갈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토요일 날 촛불 시위를 하고 있는 데다 위수령 발동해가지고 군대를 투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가피하게 이건 충돌이 생겨요.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은 계엄 문건에는 위수령부터 계엄 단계까지 투입할 부대가 구체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대대도 있습니다. 707은 특전사 직할이에요. 특임대대라고 해서 이게 대테러 부대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테러 작전이나 암살 작전 있죠. 네. 우리 막 TV에 보면 뭐 빌딩에 올라가서 뭐 그 암살용 총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임무를 하는 게 707 특임대대예요. 여기가. 그래서 특전사 내에서도 특전사 중에 특전사의 최고의 이 전투력을 갖고 있는 게 707이라고요. 24단은 기계화 보병 사단으로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첨단 장비와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기무사령관이 일선 사단들을 이렇게 방문하는 게 자주 있는 일인지 좀 궁금합니다. 자주 있는 게 자주 없죠. 극히 예외적이죠.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관계를 맺는 하여튼 뭐 극히 예외적인 행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예외적이다. 계획은 치밀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시위대 50명에 군인 한 명이 대응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탱크나 장갑차는 중요 시설에 대한 시위대 진입을 막기 위한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무 요원들은 계엄 선포 이후까지 염두에 뒀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에 대비해 정치인을 가택 연금하고 국회를 해산시킨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지시니까 꼭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건의를 할 경우 국회 해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사령관이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헌법 77조에는 비상계엄의 경우에도 정부나 법원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할 수 있지만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엄 문건에 볼 것 같으면 집회에 참여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가지고 그 정족수가 재적의용 과반수인 계엄 해제 요구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국헌문란에 해당하죠. 헌법기관의 그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하면 91조의 그 국헌문란행위에 해당이 되고 그 국헌문란행위를 이 정도의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비 음모는 된다라는 거죠. 합수단도 계엄 문건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밀 경제 공문을 비안한 계엄 문건의 핵심 책임자 조윤천 전 사령관. 합수단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 그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2년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합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조윤천 사령관의 단독 지시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서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많은 국민들은 윗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 기록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문건인데요. 검사는 이 문건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의 차관급 공직자를 계엄사령부에 파견하여 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것이 사전에 청와대 등과 사전 교감 없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보요원은 저는 그 경위를 모르지만 사전 교감 없이 그와 같은 내용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무사령관은 국군 기무사령부 령이라는 대통령 령에 의해서 규율이 되고 그 지위도 삼성 장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급 기관의 차관급 공직자를 그 하급 기관에 파견시켜서 자신의 통제에 따르도록 한다. 이것은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기무사령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조현천 사령관의 혼자만의 생각이었다거나 혹은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군의 특성은 명령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상상해서 했었다라기보다는 사전 교감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교감이라면 어디와의 사전 교감일까요? 그래서 기무사령관의 상급 기관은 국방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입니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불법적인 계엄 문건 작성 지시를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조현천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걸까? 당시 군 내부에선 조윤천 전 사령관의 뒷배에 대한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진급도 누락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총령 진급 겨우해서 대령 진급도 못 해가지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관진이 쪽 사람이니까 김관진이 올라오면서 이제 대령 진급하고. 탄핵 전국에서 조윤천 전 사령관은 청와대를 자주 찾았습니다. 방문은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린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에겐 탄핵 정국에서 군 대처 방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계엄 문건 작성을 처음 지시한 2월 10일에도 조윤천 전 사령관은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과 면담을 나눈 것으로 합수단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민의 사람이 조윤천이다. 그럼 당시 김관진 그래서 김관진이가 직접 보호당을 내실 가능성이 있다. 나는 그렇게 본 것이 김관진을 다 봤을 때 김관진 머리에서 안 나왔으면 다른 사람 봤으면 없어. 총대면 봤으면 없어. 87년 이후 진보든 보수든 우리는 최소한 하나의 합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시민들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총뿌리를 겨누려 했습니다. 우리가 쌓은 민주주의가 모두 무너질 수도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은 반드시 규명되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부정한 권력자들이 이러한 유혹조차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